본인도 이제 아 은퇴를 해야겠다. 아 약 12년 전 2009년 1월 12일에 전북협의 입단 자리를 같이 했던 박근호로서 제 고향 포항에 가면 그 길 안내 도와주는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는데 전주에서만큼은 그냥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제 2의 고향과 다름이 없고요. 보통 보면 은퇴를 할 때 거의 다 선수들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저렇게 울지는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슬퍼서 우는 것보다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울 수 있을 것 같고 아 글쎄요 어저께 늦게까지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님께서 너가 내일 퇴식을 하니 아버님도 본인도 은퇴를 해야겠다. 아, 너는 프로 생활 23년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축구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빨아들 해줬기 때문에 30년을 넘게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도 이제 은퇴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좀 가슴 찡했고 예. 아 안 울려고 그랬는데 아 어쨌든 그 부모님한테 그동안 고생하셨고 이제 어떠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애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아빠가 이제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있는 시간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아이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쉬면서 좀 아이들 커 나가는 모습을 좀 같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아 갑자기 막 아 왜 그냥 부모님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죠. 아 망했네 망했어. 아, 안 울려고 그랬는데. 조인아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